네, 준비된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원태규입니다. 올해 시작을 하려는 3월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기가 2년 3개월이었습니다. 희망찬 봄의 기운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동안 방역 행정의 장기간 투표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힘들들이 계십니다. 특히 지금도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벼락끝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시는 보호장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한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물론이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또 어릴 때보다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 인생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그동안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 지원 사업과 별개로 인생 안정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신속히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본 예산 외에 총 56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긴급히 편성해서 소상공인 특별 지원 사업, 취업 실직자를 위한 2차형 공공 일자리 누진 사업,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던 기회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지역경제의 심폐소생을 위한 제3차 2000시 민생안정 추가 대책을 마련했고 최근에 시의회와 이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와 의회는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되어 있던 특정 지급권에 대해서 2000시 차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크게 영향을 입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과 방역조치 연장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 피해 지급금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마련한 제3차 2000시 민생안정 추가 대책의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정부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반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해서 피해 극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3개월 이상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 관광업종과 화원, 문구점 등 특수 피해 업종에 1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 이전 대비해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업체에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반대 약 9,340개 업체가 그 지원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영 악화로 부득이 폐업하신 소상공인에게는 120만 원의 피해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000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년 4월 이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서 대표자가 현재 2000시의 주인 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습지 조사, 방문 판매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수영태 근로동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소득이 감소한 여객운수 근로자 등 피해 직업군에게는 약 60만 원을 지급하고 비대면 예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에도 100만 원을 지급해서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역 앞에 추가 인센티브 토지 지원금을 지급해서 다시 한번 골목상권의 분위기를 돌아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인천사랑 지역 화폐에 20만 원 이상 충당하고 소비할 경우에 기존의 10% 인센티브와 별도로 일정한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지원금 5만 원, 즉 2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해서 골목경제
회생을 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명 안으로 예산이 선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지원 기준은 제1회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4월 초 2020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2020은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경제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양한 모든 자원과 노력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 대책에 따른 총 사업비는 약 127억 원 규모이고 이달 2020 임시회 기간 중 제1회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4월부터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지원 등 본 예산에 이미 반영한 2,770억 원의 민생안정 사업도 계획대로 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진정한 봄이 오는 그날까지 민생 흔적을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서 모든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고 힘을 내시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천 승봉신부입니다. 이천시가 지금 이제 제3차 이천시 예산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를 지금 하시고 계신데요. 그동안 1, 2, 3차를 공유하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좀 있고. 네, 정책위 팀장입니다. 지난해 1차를 2월 달에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2000년 공공 일자리 규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이렇게 이제 맞춤형으로 지원을 했는데 160억 원 규모가 되고요. 2차는 2012 전체에 보편적으로 15만 원을 지급했는데 15만 원만 이제 정부에다가 저희가 추경으로 얹힌 게 있는데요. 총합치면 4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1차 160억 원, 2차 400억 원, 이번에 127억 원, 3차 127억 원이 됐습니다. 모두 추경으로 와서 돈에서 말고.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제 이제 주민분들을 보고 있어요.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좀 아실 거예요. 전체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폐업한. 네. 폐업한 네. 지금 액수 전체 아니면 네. 폐업한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원될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지금 대략적으로 어차피 신청을 해야 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파악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기준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뭐 폐업자의 어떤 목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이제 자료를 저희에게 주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안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작년 기준 월 평균 한 100개소 정도 됩니다. 그 통상적으로 창업과 합격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더 많이 발전한 걸로 저희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를 저희가 작년 4월 코로나가 심해지고 저희가 뭐 방역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시행된 게 4월 1일 정도 기준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한 2천 개소가 폐업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2010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2012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면 절반인 1천 개소를 사업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개 정도 12억 원 120만 원에서 12억 원